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오늘 33라운드 경기입니다. 서울이 전남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스플릿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서울의 베스트 11입니다. 유상훈 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차드리와 이용희, 박영우, 김동우, 고강민과 오스마르 몰리나, 김민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홍진기와 이진암, 김동철, 이지민, 이슬찬과 김영옥, 김평래와 레안드리뉴. 박광희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문전은 한 번에 길게 뛰어보는데요. 김현성은 경향했고, 자, 뒤쪽에 몰리나. 네. 이진암 선수와의 공중골 싸움이 되는데, 네. 몇 차례 지금 올려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박광희. 박광희가 찰 가능성도 있겠네요. 몰리나, 두 명이 준비를 합니다. 박광희가 그대로 오른발로. 네. 감아찼고, 몰리나가 그대로 다시 한번 오는 것이 팅. 아, 너무, 네. 다크하기가 너무 예쁘게 차고 말았어요. 전남이 공을 따냈습니다. 지연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빠르게 연결하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 레안드리뉴, 앞쪽이나 차드리가 버티고 있는 서울.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반대방향 공간. 이승찬! 자, 공 이어받았고, 오른발! 이상훈의 3번! 다시 한 번! 이정우! 좋았어요! 이정우입니다. 드디어 전남이 전반 33분! 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전남의 공격. 네, 자, 여기서 레안드리뉴. 앞쪽에서 1차 지연 행위가 실패됐고, 여기서 차두리 선수가 지연 행위가 또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이슬찬의 공격 가담을 놓치면서 슈팅 허용했고, 자,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이종호 선수의 마무리도 상당히 돋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슬찬의 오른발 슈팅. 자, 맞고 나온 공을 가볍게 이종호가 피니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긴 거리에서의 프리킥 찬스들이 두 차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레안드리뉴가 달리는데요. 어휴, 노예네요.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첫 번째 골 장면인데. 네. 아, 유상훈 선수의 모습이군요. 네. 네, 선수인데. 순간 노이어로 빙의를 했다가 여기는 김병주였어요. 네. 네. 자,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옮겨보는데요. 중앙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아, 네. 김현성의 포스트플레이. 세컨 볼을 많이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렇죠. 레안드리뉴가 공을 가르치고 있는 전남.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레안드리뉴. 반대 방향 한 명의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 됐고요. 다시 한번 일대 상황이 나요. 좀처럼 들어가 오른발. 아, 이번에는 김동우가 몸을 정말 살렸습니다. 침착했어요, 김동우. 네. 네, 완전한 추가 실점 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안드리뉴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전현철에게 정확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슈팅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었던 김동우였습니다. 문전으로 길게 한 번에 가는데요. 네. 김민식이 공을 따냈고, 이와 동시에 조심히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상래 감독. 아, 두 번째 골까지 넣었으면은 꿈에 나타났던 기적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나 기대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아홉 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전남이 오늘 전반전 33분 이종우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찬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리고 났고, 김동철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연결. 오스마르가 공을 따냅니다. 박하기. 오, 이번에 패스. 이종호 이어받았고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대로. 어우, 박하기 선수가 너무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했어요. 네. 네. 오히려 전방으로 찔러지는 스루 패스로 연결이 되고 말았어요. 이종호가 공을 따냈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성 교체되지 않고 있을 때 살려야 됩니다. 만들어야죠. 반대 방향. 에이, 골! 자신의 세 번째 골인가요? 네. 아, 세 번째 골이군요. 오늘 여기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오스마르입니다. 문전으로 감아차준 공 오스마르가 가볍게 방향전환. 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위치 좋았군요. 위치 선정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측면으로 연결. 김동우 이어봤습니다. 중앙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김현석 살짝 돌려놨는데 아드리아노 이어받았고요. 자, 살짝 밀어주고 김현석의 왼발. 네. 김민식의 컨택으로 허드립니다. 자, 중앙에서 공이 커트가 됐고요. 앞쪽에 이정호가 달려들면서 왼발로 반대방에 덮어놓습니다만. 이거는 글쎄요. 조건 노상래 감독 제가 좋아요. 네, 이게 위험 지역 끊어내고. 자, 2대1 싸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습 상황에 공격수가 두 명, 수비 두 명.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올려야죠. 고강민 잡으면 한번 벌써 쏟고. 네. 아, 여기서 네. 타이밍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터치해서 바로 올려줘야 돼요. 뒤늦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골! 골!
이건 글쎄요. 전남의 수비수들이 오스마르에게 실점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윤주태 선수도 돌아나갈 때 먼저 자리를 잡질 못하고 뒤에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내줬습니다. 조심히 힛을 올렸습니다. 메아드리뇨. 너무 낮아요. 꽤 올려줬네요. 김동철. 자, 이상훈이 네. 네. 몸을 날리면서 커트해냅니다.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오르샤. 강하게 붙여줍니다. 뒤쪽 열렸고. 네. 김동철의 헤딩 슈팅까지. 아, 뒤로 저와 아주 잘 떨궈놨던 상황인데요. 네.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을 따냈고요. 전남이 왼쪽 측면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네. 스텝을 이어받고 자 돌아 나오면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김영호. 자 터치 길었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중앙으로 쭉 밀고 들어 김영호인데요. 자 찬스나 오른발 들어가. 웨인룬이 또 골째. 이정호가 오늘 여기 자신의 멀티골. 네 죄송합니다. 웨인룬이라 그랬네. 제가 광양룬이. 네. 네. 같은 뭐 룬이잖아요. 네, 광양룬이 두 골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 41분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내고 있는 광양룬의 이종호입니다. 네, 이종호 선수. 네. 아 저돌적으로 이번에 김영욱의 오늘... 돌파가 좋았고요. 핸드볼 파울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상당히 재밌네요. 그렇죠. 고강민 자, 이제 한 골 싸움이 된 마지막 인저리 타임까지 해서 한 6분이었습니다. 네. 몰리나에게 재빨리 던져놨고요. 반대 방향. 자, 찬스 아드리아노! 들어와! 아드리아노! 네! 아드리아노의 쌈바골! 야, 결국 이렇게 3대2 필리스코아를 만들어내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드리아노가 14번째 자신의 골을 만들어내며 아직 김신욱 선수의 골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여기서 이어집니다. 네, 몰리나 선수. 지금 센터백들이 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맞습니다. 골망을 흔들고 있는 아드리아노. 원정에서만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적 이후에. 몰리나가 왼쪽 측면인데요. 이슬찬 1대1. 유니폼 잡아당깁니다만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심재혁. 하지만 이 순간 주차에 히트를 열리면서 후반전 추가 시간 3분도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서울과 전남의 33라운드 경기는 펠레스코와 3대2로 서울이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아주 재밌는 경기. 세 골을 몰아치면서 최용수 감독이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